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공부는 안 하셨죠? 이번 시간에 함께 보실 게 163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 국토계획법은 집행하기 위한 법률로서 저 집행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2번 용도 구역, 그리고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 4번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지구 단위 계획이었습니다. 6번은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 할 수 있는데 이를 집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여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고 앞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내용으로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에 관한 내용도 국토계획법에서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을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얘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왜 하겠습니까? 그냥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얘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얘는 규모가 큰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다양한 개발, 정비, 보전하게 된다면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난개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계획적으로 개발해놨습니까? 계획적으로 개발해놨지 않습니까? 그 계획적 개발 사업은 충분한 기반설과 환경과 경관을 고려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계획적 개발 사업, 난개발 사업이 방지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익 목적이 아니라 개인 사익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모 작고 사익 사업이 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개발하게 되면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모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기환경을 고려하여 개발 사업 해놓고 규모 작은 것을 기환경 무시하고 함부로 개발하게 된다면 저 기반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에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공장은 많은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현재 공급되는 수도 공급량이나 전기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한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전기 수도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걸 그냥 방지했다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각종 사업을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라 표현하게 되고 저 개발행위를 토지소유자,
또는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기환경에 관한 문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고려해서 허가한다? 기환경 고려해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 주실 것은 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도시군 계획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군 계획사업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에 속하지 않는 규모 작고 사익 추구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발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행위,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행위를 개발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인데 이 집행에 관한 법률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도시군 계획사업은 못 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도시군 계획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저촉될 수 있는 일제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개발행위가 우리 세종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최근 충남대 병원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병원이라고 하면 기반설 2단이다. 기반설입니다. 내가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오셨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이 학원 건물은 기반설 2단이다. 집은 기반설 아닌데요. 이 학원도 기반설 아닙니다. 대신 병원 만들 때는 기반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별히 시립병을 만들거나 도립병원이나 국립병원 만들게 된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내가 살 집을 만들거나 이 학원 있는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 못됩니다. 이 학원 만들거나 내가 살 집을 만들 때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공유를 생각하면서 내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규모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무엇에 해당된다? 개발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충분한 기반설이 갖춰지는지 파악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 집을 짓고자 하는데 설악산 꼭대기에 또는 계룡산 꼭대기에 집을 짓게 된다면 전기, 수도 공급 가능하겠습니까? 애초에 그런데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답변이 없겠지만 전기, 수도 공급이 없는 곳에 그리고 도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건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용 가치가 좀 저하되고 아마 살 사람도 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개발행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저 기환경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 허가권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세종시라면 세종시장이고요. 대전이라면 대전광역시장,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특별시장에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에 허가 받고 개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대상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법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대상 보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절차.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저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파악해 주시는데 하나 파악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개발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해해 주셨고 시청 건물이나 또는 청사 건물이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이겠죠. 그러면 그 청사나 시청 건물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청사는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개발행위 허가받고 만든 것 아닙니다. 대신 내가 살 집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결국 여기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있어서는 허가받고 만들어야 될 것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 행위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잠깐 이해만 하고 지나가십니다. 저 개발행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집을 만들고자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집 만들고자 하는 분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가 됩니다. 이분은 기환경이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해당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환경, 경관에 관한 계획을 첨부하여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대지에 집 짓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맹지에 집 짓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맹지의 가격과 대지의 가격은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맹지였는데 갑자기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 20배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의통행권 공부해 놓으셨습니까? 이제 그거 다 되신 건가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 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맹지를 도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도로 만드는 법이 방법이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허락한다고 하면 당연히 도로 만들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도로 만드는 방법을 한 10개 정도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상황에 따라 맹지가 대지로 바뀌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의통행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법과 관련된 이론은 파악해 놓으셔야만 실무에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주의통행권은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어보면 안 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허가 불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 불허가 여부를 처분하게 됩니다.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허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이 개발인 허가 관련된 관할 관청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반면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계획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이죠. 개발행위와 관련된 파트에 있어서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이반권자는 딱 세 번 나온다고 우리가 함께 하셨는데 첫 번째 지형도면 작성입니다. 고시는 결정권자가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이반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이반권자가 시설사업의 시행자 이반권자 그래서 도시군 개설사업의 시행자 이반권자이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이반권자이고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이반권자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사안에 있어서는 그 세 개 이반권자 외에는 모두 결정권자라고 파악하시고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그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 그래서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은 크게 관할 관청이 딱 3명입니다. 이반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개발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하면 그때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이 나와야만 맞는 지문이고 갑자기 잠깐 나오게 되면 그 지문 틀린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회라면 1번 용도지역 지구구역 1, 2번 기억나시죠? 그리고 3, 4 기반설의 설치 도시화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6번 입지규제제소구역과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사안인데 그때는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으로 잡아놓으시게 되면 국토계획법이 좀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 2월, 이번 1, 2월 과정은 7주 과정이어가지고 하여튼 2주만 더 있으시면 또 3월달이 되지 않습니까? 3월달에 또 국토계획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12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10문제 가까이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게 되시면
나중에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좀 수월하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된 사안에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내 집 만들고 자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의 의견 듣고 내 집 만든다? 아, 동네 사람들 의견 듣고 내가 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인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대신 주민 의견 청취는 없지만 세계 의견 청취와 관련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하실 겁니다. 주민 의견 청취 시 존재하는 세계 의견 청취를 한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 청취 듣고 특광시군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시험에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하고 의견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아예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개발행위에 착수하게 되고 그 개발행위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준공검사는 누가 한다? 허가 내준 자가 허가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준공검사는 누구? 특강시군 허가권자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확대 팽창하겠습니까? 축소되겠습니까?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남면 쪽에 과거에는 농촌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상가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조성하게 된다고 하면 그 한 번은 좀 뭐하지만 한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 하시게 되면 자동차가 밖에 있으실 겁니다. 사는 집이 밖에 있습니다. 제가 금남면에 대지 가격이나 또는 농경지 가격이 얼마인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가끔 전원주택 만든다고 하거나 아파트 단지 만들겠다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거에 산이었던 곳이 대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한두 번 정도 해놓으시게 되면 달인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입 수준에서 땅을 바라보시게 된다면 입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한두 차례 정도 쌓이시고 난다고 하면 그때는 차도 달라지고 집도 달라지고 그러실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매매 임대에 대한 중개 알수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한번 쳐다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라고 하면 항상 땅을 토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 새로 만들어진다면서 24주 정도가 예탑 면제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신문 방송에 전혀 관심 없고 국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 관심 없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런 예탑 면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개발행위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곳에 개발 가능한 땅이 있다고 하면 미리 좀 잡아놓으시고 그게 조성되었을 때 실제 일을 해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좀 토지의 가치가 대폭 바뀐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긴 저도 말만 하고 있지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해 오면 그 상담에 대해서는 받아준 적이 있는데 해주고 나서 한 5년 뒤에 보면 그 가치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5배, 10배가 아니라 50배, 100배 뛰어있는 것도 있던데 분양가격이 한 50만 원인데 거래시세가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던데요. 예, 그냥 하던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건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163페이지 잠깐 함께 봐주십니다. 8장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1. 개발행위 허가 의의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보시고 대신 첫 번째 줄에 난개발 방지라는 말 찾으셨죠?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각종 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 사업이었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 사업을 기환경을 고려해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개발 사업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 계획적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무엇이다? 난개발 방지입니다. 그러면 규모 크고 공익사업은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하는데 규모 작고 사익사업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고 하면 난개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무엇이다? 개발행위 허가제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우선 양가 1번 보시게 되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소, 특별시장부터 군소까지 가로해놓습니다. 허가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앞서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를 함께 살펴보셨는데 개발행위 허가권자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국토는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집행하기 위한 법률이죠. 저 집행은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도시군 단위로 이루어진다. 도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구청장은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방금 보셨던 특광시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국토계획법이 끝나고 나면 개발법과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을 함께 보실 때 그때는 구청장이 존재하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저 집행 단위는 특광시군이기 때문에 도시군이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기본적인 관할 관청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구청장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봐주셔야 됩니다. 3월 달에 또 들으시면 또 괜찮으십니다. 그렇지 마십시오. 이게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아주 쉽습니다. 시험 나올 것도 뻔합니다. 그리고 단서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 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게 되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를 수업 시간 중에는 적치라 표현하게 됩니다. 대신 물건 쌓아놓는 행위를 수업 시간 적치라 표현하지만 시험에는 물건 쌓아놓는 행위란 말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양가를 2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으시고 3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예외 찾으셨죠. 여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예외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재해 복구나 재난 수술 위한 응급조치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번 그냥 건너뛰시고 3번 보시게 되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경미한 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부터 다음 페이지 6번 물건 쌓아놓는 행위 적치와 관련되어 경미한 행위들을 각각 열거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은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를 해서 얘를 잠깐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우리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었던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 형태를 말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다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고 해당 행위를 하게 하면 이중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서
과잉 규제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특광촌에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참 친절한 지문인데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정비사업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게 무엇이다? 정비사업입니다. 만약 시험에 재건축 사업에 따라 25층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때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저재건축 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상태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시험에 내주시면 틀릴 일이 없는데 이걸 응용해서 다른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모두를 뭐란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건축물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 세 개 용도지역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경미한 행위로 취급하여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가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인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 세 개 용도 지역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게 되면 저 비닐하우스는 규모가 100평, 200평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농사 짓는데 농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당연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 학교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또는 세종시 법원 청사가 만들어질 부지로 결정되었다면 이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싹 밀어버리면 바로 건물 건축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죠. 아, 비닐하우스 철거하는데 뭐 중장비 동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 맥이나 물고기 등을 키우기 위한 양식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만들게 된다면 이것 땅을 파낸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학교 부지로 결정되어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흙을 사다가 메꿔놔야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녹관농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지만 육상 어류 양식 목적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허가받고 하도록 정해놓게 됩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가끔 농경지 중에 지력이 다하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흙을 사다가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토행위라 표현하게 되는데 농사 짓는데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시험에 자주 쓰게 되는 것이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만약 이 네 가지 표현이
특광시군에 허가받고 해야 될 내용으로 설명되게 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저 네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답을 풀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허가 대상도 어느 정도 파악하셔야만 이해를 소재로 해서 내용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과 관련되어 개발의 허가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 교재 함께 공부하시면서 163페이지 표 있지 않으십니까? 163페이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건축물 건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작물 설치입니다. 그리고 그 공작물 설치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작물이라 한다. 찾았습니까? 예. 163페이지에 공작물 설치 보시니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공작물이라 한다. 확인되신 겁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는데 우리 공법 전반에는 시설물이란 말과 공작물이란 말 그리고 건축물이란 말을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시설물은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물건이라고 하면 그 일체의 것들을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시설물관리공단에서 가로수에 나뭇가지를 자르거나 또는 교통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천연물이고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심어놓은 가로수는 인공물, 그 모든 것을 뭐라 한다?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설물 중에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시설물이 있다면 이것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가끔 우리 광고탑이나 또는 골프 연습장 보시게 되면 그 골프 연습장에 철탑을 나사와 너트 가지고 조이고 만든 것 보신 적 있죠? 그 정도라고 하면 그냥 만든 것입니까? 제작해 놓은 것입니까? 제작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 중에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돌출된 일체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작물 중에 지붕이라는 것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건축물로 취급하게 되는데 가끔 우리 주변에 기둥, 담장, 굴뚝 이런 거 보신 적 있다면 그 자체는 공작물이고요. 그러한 기둥에 지붕이라는 것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뭐다? 건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가끔 등산하시다 보면 그 등산로 주변에 팔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벽 없이 기둥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붕 갖춰져 있거든요. 그 팔각정은 건축물이다, 공작물이다. 건축물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과 공작물의 주된 차이점은 지붕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리고 공작물과 시설물의 주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돌출되어 있는지 그냥 아스팔트 포장해놨다고 하면 걔는 시설물이고요. 돌출되어 있는 광고탑이나 굴뚝, 철탑 등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은 공작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개발 행위로서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게 되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의 토지의 형상 변경과 공유 수면 매립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정종 회장님이 서산 땅을 간척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제까지 바다였는데 오늘 땅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공유수면 매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얘를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7월 달이나 8월 달에 일주일 정도 안 보이시다가 등장하시면서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 작년까지는 해수욕장에 갔다 왔다 그런 이야기 하시지만 아마 공법 시간에는 공유수면 탐방하고 왔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는 공유수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해하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이해 못하시겠죠. 그게 공법이 좀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 공유설 매립해서 바다가 땅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말한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을 토지의 형상 변경이라 하는데 우리 산에 흙을 파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절토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흙을 하천이나 저수지 또는 농경지에 집안 다지기에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토라 표현하고 그 성토한 곳에 아스팔트 깔기 위해 땅을 다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정지라 표현하고 그 정지한 이후에 그곳에 도로 포장하게 된다고 하면 포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토, 성토, 포장, 정지 이러한 네 개의 행위를 뭐라 한다? 형상 변경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나오면 뻔히 알고 있지만 갑자기 형상변경이나 공유수면 매립이라 하면서 이 두 가지 행위를 하고자 하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는 때도 개발의 허가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추진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의 형상변경과 공유수면 매립 이 두 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표현한다. 명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혹 채석장 보신 적 있으십니까? 채석장. 그런 곳이라고 하면 토석 채취를 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받고 채석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잠깐 살펴보시면 5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 그리고 물건 적치.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등기법을 먼저 공부하셨습니까? 지적법을 먼저 공부하셨습니까? 지적법 공부하셨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적법 공부 먼저 하시는 게 좀 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적법이 공법과 좀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해놓으면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아마 10문제 이상을 지적법에서는 맞추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법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하면 6문제, 대충 하면 4문제 정도 맞추시거든요. 그래서 등기법은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다 보니 우리를 좀 고생케 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법은 해보시니 세율에 오는 것 어렵지 않으십니까? 대신 시간 지나시게 되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처음 공부할 땐 세율 외우는데 좀 어렵게 보이지만 시험 볼 때쯤 되면 세율 암고 다니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법과 관련된 출제되는 문제 한 16문제 중에 보통 12문제까지는 맞춘다고 합니다. 그냥 소음만 빠지지 말고 하시면 그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공시세법이 한 과목인데 거기에서 보통 60점 정도는 충분히 나오실 수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은 재미있어 하시죠. 공인중개사법이 우리를 합격으로 이끌게 되는 이끌어주는 과목이십니다. 수업 빠지지 않고 특강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90 넘으실 겁니다. 특강 안 들으면 80 넘습니다. 결석하면 저도 책임 못 칩니다. 결석만 안 하시면 공인중개사법은 점수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쪽에 공시법과 공법에서 한 60에서 50 정도 나오시고 중개사법에서 80 이상 나오시면 우수한 실력으로 합격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적법 공부하시면서 좀 전에 집번 100번지인 한 필제 땅을 자녀분 두 분에게 상속하게 되면 100-1번지와 100-2번지로 쪼개지죠. 이게 토지 분할이죠. 공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선 하나만 끊어놓으면 그게 분할이거든요.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폐차지자의 자동차를 시외 빈 땅에다 그냥 주차시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건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저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공사 수반 한다 안 한다?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한 번씩 쓰레기 분리수거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물건 쌓아놓는 것이죠.
그런 거 안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공사하지 않는 이 두 가지 행위는 개발 행위 허가 받고 그 행위를 완료했을 때 준공 금사 대상이다 아니다. 준공사 받을 필요 없죠. 반면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장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현재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게 되면 공사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네 가지 개발 행위가 완료되게 되면 그때는 준공 금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토석 채취가 완료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준공 금사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토지 분할이 완료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준공 금사 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그래서 분할 적체에 대해서는 준공 금사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경미한 행위와 관련된 네 가지 일 이걸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하나 확인만 해 주십시오. 여기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1번에 대해 토지 분할에 대해 1번은 그냥 지나가시고 2번, 3번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2번, 3번 찾았습니까? 164페이지에 토지 분할 찾으셨죠? 2번, 3번입니다. 2번 보시게 되면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미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토지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3번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너비 5m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하란 말만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면적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미만으로 분할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너비와 관련되어 5m라는 것은 딱히 필요 없습니다. 대신 너비 이하가 나오면 이하일 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각각 판단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 민법 242조 공부 하게 되면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인접 대지 경계선 이 세 방향으로부터 반메타 0.5메타 이상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다. 그게 민법 242조인데 이제 잘 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이 대지 너비가 5m 이하라고 하면 최대 5m이거든요. 4m일 수 있고 3m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가 만약 20m라고 하면 대지의 면적은 보통 100제곱미터로서 대충 30평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종전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이번에 분할하게 되는 면적이 5m 이하라고 하면 5m 이하라고 하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0.5m 이상 뛰어 건축하게 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폭은 몇 m 이하이다? 4m 이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우리 땅콩주택이나 협소주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곳에 건물 배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배치할 공간이 충분하다? 좀 부족해 보인다. 부족해 보입니다. 만약 이래서 이곳에 건물 건축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건물 건축했을 때만 나라에서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토대로 세금 부과할 수 있거든요. 만약 너무 협소한 면적이었기 때문에 너비가 5m, 2m, 1m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이 건축되지 않고 나라에서 세금 걷지 못한다고 하면 이러한 대지 분할에 대해서는 도움 안 되죠. 이런 경우라면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토지의 면적을 필요로 하는데 그 면적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것으로 주거지역과 관련된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은 60
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경우는 150, 녹지지역의 경우는 200km에 미달한 분할할 수 없는데 이 주거지역의 대충 건폐율은 50% 정도이거든요. 만약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라고 하면 건축면적은 30제곱미터 되고 1층의 건축면적이 대충 8평이나 9평 정도 되게 된다면 사람이 살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이 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가 아닌 10제곱미터로 한 필지당을 분할하게 된다면 10제�곱미터에 건폐율 50% 적용하게 되면 건축면적은 5제곱미터 나오는데 대충 두 평이 채 안 되거든요. 만약 그런 곳에 제가 들어놓게 된다고 하면 팔과 다리는 벽을 뚫고 나와 있을 겁니다. 집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한 필지 대지가 너무 작게 분할되게 된다고 하면 이곳에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가치가 상실하게 되고 향후 세금 부담하는 것도 면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거둘 곳이 사라지게 되는 대지 분할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고자 이런 내용들을 정해놓게 됩니다. 앞으로 시험 보실 때까지 면적이란 말 보게 되면 뒤에는 미만이란 말 나왔을 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기억하시고 너비란 이야기 나오면 이하란 말 나왔을 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면적은 미만입니다. 너비는 이하. 그렇게만 반응습니다. 그리고 물건 쌓아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옛날엔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잠깐 한번 확인만 하고 하십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세계용도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울타리부터 안이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타리 안이란 이야기입니까? 울타리 밖이란 이야기입니까? 울타리 밖이란 이야기죠.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울타리부터 안이한까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1개월 동원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물건 쌓아놓은 행위와 관련되어 울타리 밖에 물건 쌓아놓는 것이 문제이지 울타리 안쪽이라면 담장 아니거든요. 그것은 내 땅에 물건 쌓아놓는 것이죠. 그땐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1개월 이상이란 말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만약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울타리 밖이라면 보통 도로이거든요. 그 도로에 자동차를 하루 이틀 정도 무단 주차시켜 놓는다고 하면 그 자동차는 그 자리에 계속 있겠습니까? 누가 끌고 가버렸겠습니까? 끌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물건 적치와 관련되어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물건 적치와 관련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쪽은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고요. 농사와 직접 관계된 땅으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빼버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물건 적치가 문제입니다. 가끔 폐차시키기 위해 시골 찾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가끔 우리 세종시에서도 건물 철거하고 건물 폐기물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 발생하기 때문에 시골에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 나대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게 된다고 하면 누가 버려놨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제할 목적으로 물건 적체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범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울타리 아닙니까? 울타리 밖입니까? 울타리 밖에 얼마 이상?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놓고자 한다면 허가받고 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봐뒀습니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지금 할 필요 없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165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대한 예의를 해나가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